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이제 저희는 2019년도 이제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장모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은 집 안에서 이제 마늘을 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다라이에다가 이제 마늘을 쪼개가지고 이제 물을 담궈서 좀 불렸어요. 이제 마늘이 이제 위에 매달아 놨으니까 이제 껍질하고 이제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에 담가 두면은 까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큰 다라이에다가 작은 다라이로 일단 옮깁니다. 일단 옮겨서 이게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 끝부분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의외로 잘 벗겨지긴 벗겨집니다. 이제 물이 먹었으니까 잘 벗겨지고, 이렇게 장모님 보시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껍질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버려야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굵은 마늘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와이프가 쪼개놨는 게한 4접 그래서 5접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날밤 새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이거를 뭐 어디 봉지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막 흔들면은 잘 벗겨진다고 하던데, 일단 여쭤보니까 일단 마늘 같은 경우는 김장을 해갖고 장기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수 까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열심히 일단 마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린 마늘을 요 뿌리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살짝만 손으로 건드려도 껍질이 쭉 벗겨지거든요. 자, 이렇게 잘 벗겨졌죠? 자, 이렇게 뿌리 부분을 칼로 자르고 껍질은 살 돌려주면 됩니다. 정말 하얗네요. 제가 장모님이랑 지금 한 9시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딱 12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마늘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제 흙탕물밖에 없네요. 이렇게 두 바구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엄청나게 나왔죠. 와, 장난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와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장모님이랑 두렁두렁 얘기해 가면서 3시간 동안, 장장 3시간 동안 깠습니다. 요거를 일단 김장 쓸 거는 한 2접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싹이 나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까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먹을 만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음식할 때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장이 최고 오래 걸리는 게 일단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따듬는 게 손이 많이 가고, 그다음 배추 절이는 거, 내일은 배추 절여야 된다 하는데 하여튼 배추 절이는 거 오래 걸리고, 그다음 이제 양념 해가지고 이제 버무리는 거, 이제 고기에 좀 많이 걸리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장모님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이거 마늘 간다고 한 3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제 내일은 이제
이제 배추 그거 하는 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